네, CJB 모닝와이드 오늘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소식도 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오상원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 평범한 것들도요. 이름 앞에 유일이란 단어를 붙이면 굉장히 특별해지죠. 네, 세상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춤을 추듯 유연한 움직임. 한 문화의 색을 입히고 우려의 기상을 느끼며 화려했던 충주를 기억합니다. 수려한 경치, 고반도시 충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전교생 17명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충주 신리중학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선생님의 정리 말씀을 끝으로 수업은 마무리되나 봅니다. 자, 오늘 인권 수업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을 마칠게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했건만 웬일인지 이 학생들 집으로 가기는커녕 정체모를 도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이야, 수업이 더 남았나 봐요. 궁금하네요. 뭘까요? 창희 학생, 지금 수업 끝난 거 아니었어요? 체육복도 아니고 좀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왜 갈아입은 거죠? 아, 이게 택견 도복이거든요.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택견 수업이 있어서 갈아입고 있었어요. 택견 수업? 네. 신리중학교 학생들, 구경수 수업도 아닌 택견 수업이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제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모인 이곳에선 정말 택견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충주하면 택견이잖아요. 택견. 학생들 옷 갈아입는 모습 봤는데 진짜로 택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크. 안녕하세요. 이크. 안녕하세요. 아이고, 교육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택견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마다 두 시간씩 배우고 있고, 오늘 배우는 거는 택견 체조 동작을 연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충주의 유일함. 바로 택견 지정학교인데요. 충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택견 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엔 2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참여합니다. 택견의 본고장답게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통해 택견을 학교 체육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친구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멋있는데요. 네,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오, 1년.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중3이요. 중3. 중2 때부터 그걸 배운 거네요? 네. 택견은 그 저희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동작이 쉬워서 재밌어요. 저희 친구들 다섯 명밖에 없는데 여기 한 곳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해서 좋아요. 중학교 때부터 택견 지정학교를 다니며 실력을 다져온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크, 에크, 실력 발휘 좀 해봤는데요. 우아하게 곡선을 그려내는 듯 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린이날 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같이 함께 하니까 등에서 땀이 납니다. 아, 이게 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약간 뭔가 조용하면서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운동이 되는데요. 저도 지금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즐겁게 택견을 배웠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 이 택견 지정학교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택견을 수련하게 되면요, 그 이해심과 배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택견의 전통이에요. 충주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택견을 통해서 배려와 이해, 그다음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학교에서 생활에 녹아들였으면 해서 이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크, 에크, 택견의 출구 없는 매력에 신리중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일주일에 두 시간 택견 수업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는 택견을 배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학기 정도 됐어요. 오, 배워보니까 어때요? 친구들과 함께 심심수련할 수 있는 택견을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택견을 배워봤는데요.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택견이 너무 재밌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택견의 괴한 매력을 느끼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셨는지요? 벽화 곳곳에 고구려 왕들의 모습이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충주의 역사와 관련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전시관 역시 웅장한 옛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전시관 유명하더라고요. 이야. 이 바로 뒤에는 벽화부터요. 뭐 다양한 전시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인데요. 충주가 삼국시대 때 격전지로서 여기에 오시면은 고구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두고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어땠을까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겠지라고 말하겠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중심에 바로 광개토대왕이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뒤에 보니까 좀 엄청나게 큰 탁본이 보입니다. 네. 이건 뭘까요?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니까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1775자의 글을 새겨서 비석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천화관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석이죠. 그 이후 시선을 압도했던 광개토대왕릉 및 탁본이 놀라긴 일입니다. 이제 이곳 전시관을 찾는 진짜 이유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언뜻 보면 자연석 같기도 한데 글쎄 이 비석이 오직 충주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 앞에 있는 비석도요, 이 고구려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는 국보 205호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고구려 비석입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던 입성마을에서 1979년 고구려비가 처음 발견됐는데요. 흐릿하지만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하면서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임을 알려주게 된 거죠. 이 충주 고구려비가요,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고려 태왕, 조왕 이런 글자도 나오고요. 또 뭐 여형, 여제 이런 글자가 나와요. 고구려의 그 천화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만주부터 남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고구려의 존재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고구려비. 직접 보고 들으니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역사는 방대하기 마련인데요. 이곳에 오면은 고구려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오시면은요. 고구려에 관한 것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호반의 도시가 품은 매력을 마음껏 느껴볼 차례입니다. 평온한 탕도몽이 선착장으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향했는데요. 제가 탑승한 이 배, 말할 것 같으면 기존 유람선과는 차원이 다른 전기 유람선 드시겠습니다. 친환경이네요. 무려 전국에 딱 하나뿐인 전기 유람선이죠. 와, 충주에. 제가 배를 둘러보니까요. 정말 특이한 장치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이 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2021년 9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전기 선박을 건조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1호인 친환경 인증서를 취득하여 이곳 탕금에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유라진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장입니다. 장안 봄날 향도를 차해주시고 저희 탕금호 유람선의 승선 진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람선이 디젤 연료를 사용했다면 이 전기 유람선은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친환경 유람선입니다. 조정경 기장 계류장을 출발해 탕금호 무지개를 찍고 돌아오는 코스. 왕복 5km 구간을 약 40여 분간 운행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이 중앙탑공원을 자주 옵니다. 중앙탑공원에서 탕금호를 바라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오늘은요, 이 물 위에서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와,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너무나 신선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조정 경기장을 지나 중앙탑 무지개길까지 충주의 명소를 앉은 자리에서 책장 넘기듯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전기 유람선, 충주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데 제격이었습니다. 네. 보통 배 탄다고 하면 단양팔경 다녀오시는데 네. 충주도 이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이렇게 경치를 네. 보시면 사색의 장교 계신데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전기 유람선 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음이 없잖아요. 일단 전기 그 유람선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렇게 경치를 꼼꼼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살아 숨쉬는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국내 최초 충주 유일의 친환경 전기 유람선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 봄을 실은 충주 전기담선에서 낭만과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충주의 역사, 문화, 자연을 만나고 왔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오직 충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매력들로 충주를 제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충주의 특별한 것들을 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유일한 것들. 그렇죠. 네. 택견, 고구려비. 네. 네. 그리고 유람선. 그렇죠. 친환경 유람선. 네. 와, 이제 충주 여행 가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더 재미있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별하고 역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고장이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이 충주 택견 지정학교는요. 예, 충주의 어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유일한 우리 전통무예죠. 예, 택견을 생활체육으로 맛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입소문을 타고 이미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충주 유일의 충주에서 고구려의 네,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까지 아, 만나고 네, 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이거 빠뜨릴 수 없죠. 전국 유일무이한 전기 유람선. 여러분들 충주 오셔가지고요, 전기 유람선 타시고 충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주 가시면 유일한 모습들을 쫙 보시면서 충주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도록 충주에서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